이 광활한 갯벌을 하기 우리 너무 세 명 횡한데? 낙지 돼지면 당연히 돼지지. 누가 봐도 낙지는 갯벌인데. 지금은 여기보다 훨씬 더 먼데 갔어요. 아이, 지리산은 아? 가야지. 이 근처가 아니고? 네. 지리산 흑돼지. 이곳 장소 기억 안 나세요? 아, 나죠. 여기 안에서 먹고 끌려갔죠. 금연특집 한 대 아니야, 이거. 아닌데? 금연특집도 왔었었는데 그 전에 처음 왔을 때는 무슨 밥 먹으러 왔지 않았어요? 개미 투어 특집할 때. 아, 맛집 투어할 때. 근데 지금 3대3 찢어진 거예요? 그러네. 찢어놨어요? 아예 딴 데 갔나 보네. 기억력 대단. 어쩔 수 없어. 어? 지구력 팀이지. 우리 돼지 팀이죠? 어, 돼지 팀. 우리가 좋은 거야? 그래, 아니, 왜냐면 저쪽은 낙참으로 갔을 거야, 막, 뻘로. 뻘 가는 것보다 돼지 사려주는 게 훨씬 나아. 영포 마을? 영포? 대박이로 왔었네. 어? 에이! 어? 너 왔었네! 내가? 형도 왔었네. 어? 어, 잠시만. 형, 왔잖아요! 왔다고? 야, 여기 있었네. 어, 이름 붙여놨어, 마을 간다고. 어? 다시 출연자. 눈바닥. 지능이의 집단을 가지고. 그래! 아, 저 집단 너무 힘들었어. 그럼 몇 년 전이야? 4년? 아, 4년. 4년 돌지. 이제 거의 4년 봐, 4년 봐, 4년 봐. 징그럽다, 징그러워. 형 30대 때? 어. 30대도 중순 때. 39살 된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몇 년이 훅훅 지나갔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도 다르다. 안녕하세요. 엄마 누군지 알아요? 예, 알지? 혹시 정민이. 김진호. 아, 예. 또 정민이. 경민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다 왔는데. 여기. 바깥에. 여기. 여기 제주도 와. 맞아요. 여기. 오! 정민이 와. 당겨 안 가. 아, 예. 깨물이 매너 터진다. 잠깐 가라.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아이고, 어디서 와서 커피 맛있는 거 하면서 다 줘. 가면 오는데. 건강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저 집이요? 아, 그래? 저 집이야. 아, 여기야? 여기요? 와, 맞아? 네, 여기는 2014년 3월에 기차 여행 특집 왔던 경상남도 양산이고요. 돼지갈비를 먹었는데 그 맛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온다고 해서 여기 회관에서 만들어진 거라 어디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 처음 먹어본 맛이야. 콜라벤. 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음식을 드셨잖아요. 예.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이 또 있으세요? 무조건 나는 장흥상업하고 목포 호롱구이라고 얘기해요. 아. 호롱구이를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때였어요. 맞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은 하얼빈인데. 자라 이런 거. 자라? 도끼고기. 여러분이 말씀하신 음식 중에 두 가지로 요리 대결을 하겠습니다. 1박 2일 제2회 최고의 가을 밥상 요리. 갑자기 요리 대결? 가을 밥상 1회는 뭐였지? 셰프님 오셨었던 거? 그쵸. 쌤 그거 막 그거 조개 이거. 그거 이거. 레이몬드 셰프. 그게 가을 밥상인가? 어, 레이몬드 셰프. 오, 가을 밥상 진짜 맛있죠. 나 레이먼 형 편이었어. 난 쌤킴. 또 이번엔 제2회 최고의 가을밥상. 준영이가 잘해요. 아이, 근데 걔도 잘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맛을 잘. 걔는 중요한 게 간이 후죠. 어, 맛이 이상하더라고. 간이 뭔데야.
지금 쌀쌀하게 시작하면 야외취침 하기가 딱 좋은 시기잖아요. 이긴 팀은 실내취침, 진 팀은 야외취침.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를 하실지를 들어가 보셔서 보시죠. 근데 우리가 낙지는 요리하잖아요? 아니 근데 레시피를 알아야 되지 않아? 레시피라는 아, 우리 여기 가르쳐주나 보네. 이거를 만들라고? 네. 어? 이거 낙지 물에. 물 회다. 이거는 저기 호롱이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음식인데 간단히 그래도 어떤 맛인지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짧게 한 입씩만 먹어볼게요. 예, 예. 아이, 맛있다. 아, 지금 이게 와. 맛이 장난! 이거는 매콤, 새콤, 달콤인데 이게 삼베야 돼, 기가 막히게 돼 있네. 어휴, 도톰한 거 봐, 이거. 이걸 찍어서 먹잖아요. 네? 이렇게 다 먹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주 불맛이 있네. 불맛이 이거는 제대로만 만들면 거기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가 무조건 이겨.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와, 이게 뭐야. 오, 돼지갈비. 자, 드시죠. 네, 한 점씩 드셔보세요. 어, 네. 한 점? 나 한 점 이건데? 나도 이게 한 점인데? 어? 한 점? 한 점 먹었어. 고거를 셋이 잘라서 드셔야죠, 셋이 잘라서. 아, 이걸 셋이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세 명인데. 손으로 먹는 것까지 있어. 야, 그럼 큰일 나죠. 자, 이제 한번 싸먹어보자. 아, 맛있다. 그죠? 밥을 먹고 있네. 밥 없어요? 밥 없어? 된장 없어요? 된장찌개? 이 정도만 만들면 1등이지. 냄새 맡아볼게. 어? 아, 이게 무슨 냄새? 인중 냄새 아니야, 형? 인중 냄새 뭘까? 여러분의 이 음식은? 자, 돼지갈비고요. 돼지갈비에 대한 재료는 저희가 다 드릴게요. 네. 아무튼 낙지 호롱과 낙지 물에 들어가는 재료는 저희가 다 드릴 거예요. 요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드시는 이 낙지 물과 호롱과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궁합이 맞는 주식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면이나 밥으로 만든 요리도 하나 여러분이 만드실 건데 대신 주식으로 만드실 재료는 세 가지 미션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재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재료 준다고요? 네. 얘 왜 전화? 여보세요? 자, 첫 번째 미션은 양팀 동시 대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3게임을 해서 2게임을 먼저 이긴 팀이 승리고요. 이긴 팀은 재료 한 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보! 오케이! 우리가 이겼어. 이번 주제는 네 글자 음식 재료 말하기입니다. 아, 나 이런 거 좋아하지. 네. 원재료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예를 들어 파프리카처럼 산지에서 수확된 원재료만 인정됩니다. 원재료. 아, 가공된 건 안 되고? 네, 가공된 건 안 되고. 네 글자 음식이 없는데? 아, 검색은 안 됩니다. 검색 안 된다고요? 검색은 왜 안 돼? 안 되죠. 멈춰주세요. 첫 번째 네 글자 단어. 하나. 파인애플. 그치, 파인애플 영어인가? 애플? 완전 영어. 완전 영어? 3, 2, 그럼 갑오징어 하자. 1. 갑오징어! 갑오징어? 3. 명이나물. 어, 명이나물. 바로 공격. 오이고추. 바로 네, 공격. 3. 브로콜리. 브로콜리. 정답. 어, 청양고추. 청양고추. 아, 야, 빨리 뜯어 봐. 그럼 팽이버섯. 팽이버섯. 그 다음에 상황버섯 이런 거 해. 표고버섯. 표고버섯, 팽이, 버섯질. 팽이버섯. 3. 팽이버섯. 팽이버섯. 우리는 상황버섯. 상황버섯. 자, 능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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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돼지 감자. 그런 게 돼요? 돼지 꼬리 가, 바로 쳐. 돼지 꼬리, 돼지 머리, 돼지 창자, 돼지 다리. 돼지 꼬리. 어? 정답, 돼지 머리. 코 다 부속이지. 그렇게 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돼지 다리. 오케이, 가. 뭐, 그렇게 가려면 끝까지 가. 저거. 돌미. 철갑상어. 철갑상어 못 먹어. 철갑상어 어떻게 먹어? 찾아보라 그래. 철갑상어 먹는다고? 동물 돼지 우리가 나와. 동물 돼지야?
동물원 게임이야? 아니, 진짜. 철갑상은 누가 먹어? 아니, 철갑상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철갑상을 누가 먹어? 진정하시고 네 글자 우리 해리포터야 그러면 해리포터 말고 괴물이 먹으려고 하거든 해리포터를 괴물 맛있게 먹는데 아, 동화에서 영화에서 먹으려고 한다고 얘기해봐 핑크고래 핑크고래 잡아요? 내가 잡혀오고 먹죠 핑크고래 아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 너 우리 편 아니야 맞아 우리 편이 아니야 아 너무 심각한데 그 탈락이에요 소항정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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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항정쌀 없지 그냥 항정살이지. 항정은 돼지지. 소는 토시살이지. 항정살은 돼지라고 저기서. 그럼 가브리살. 그럼 가브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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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저희가 졌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쳐요, 그러니까? 왜 빨리 쳐? 아니, 얘기하셨잖아요. 소항정살 하신다고. 아, 이건 안 됩니다라고 다 다를 바꿀 텐데. 우리 같은 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외롭게 하죠? 저쪽은 같은 팀인데? 어? 자, 이번 두 번째 게임까지 우리 무한팀이 이기면 무한팀이 재료 하나 획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게임은 음식이 들어간 영화 혹은 드라마 제목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뭐 파스타처럼 제목에 음식이 들어가면 인정이에요. 우리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파송송 계란탁. 만두 부인 속 터졌네. 어, 그거 없어. 어, 찾아봐, 찾아봐요. 있어요. 그거 준호 형이 진짜 본 겁니다. 나 직접 봤어! 자, 있습니다. 네, 정답. 어, 더 랍스터. 더 랍스터. 뭐라고요? 어. 랍스터? 랍스터라는 게 있어요? 있어, 있어. 더 랍스터 있어. 더 랍스터 있어. 어. 산딸기! 산딸기 2! 에이! 만두부인 속 터졌네. 시즌 10까지 있다. 아, 그래. 오케이. 자, 알았어. 은행나무 침대. 자라부인 뒤집혔네. 아, 뭐, 어렸을 때 뭐 하고 살았어요? 아,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자라 부인. 자, 가, 그러면 에마 부인 가, 에마 부인. 에마를 먹는다고요? 야, 다 먹네, 이제. 야, 철갑사고 에마에. 찍어. 멸종되고 따, 너 때문에 멸종되고 그 아줌 죽어요! 에마. 뭐? 야, 애를 빼야지. 그냥 막아야지. 스파게티라는 영화도 있지 않을까? 그거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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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파게티. 스파게티가 있어요? 있어? 인정. 네, 정답. 자, 갑니다.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카노 있지 않을까? 아메리카노 있겠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이때 이제. 아메리카노가. 야, 둥근의 차도 있는 거 아니야? 어, 각설탕. 각설탕. 아기 돼지 베이브.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베이브! 초록물고기! 초록물고기, 오케이. 애벌레, 애벌레. 애벌레. 아니, 있어? 애벌레래요, 애벌레. 애벌레? 드라마 애벌레. 막 던진 거예요? 응. 아, 이 형 막 던졌네. 애벌레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내가 그냥 막 말한 건데 그거를 왜 답을 내 말 언제부터 기기를 들었다고. 막 끌었어. 일단 1라운드에서는 무한팀이 재료 하나를 획득하셨습니다. 와! 첫 번째 미션은 아쉽게도 졌고요, 저희가.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음식 복불복입니다. 총 3단계의 음식 복불복이 있는데 저 팀과 대결을 해서 더 많이 알아맞힌 팀이 승리입니다. 이제 두 여기서 재료 두 개가 걸린 복불복. 아, 그럼 괜찮지. 아, 그럼 괜히 열심히 했네, 처음부터. 괜히 서로 상처만 주는데. 그래. 자, 하나는 땅콩 샌드위치고요. 하나는 된장 샌드위치입니다. 아. 야, 5% 오른쪽 게 땅콩이야. 5% 된장이 저렇게 좀 오들오들 나오잖아요. 땅콩은 진짜 부드럽게 나와. 잠깐. 저런 오글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오른쪽 땅콩! 오른쪽 땅콩? 오케이. 오른쪽. 아? 자, 드셔주세요. 아, 왼쪽 같기도 한데, 오른쪽! 한 번. 이 한 번, 다 집어넣어, 그냥. 어. 다 채소 반 이상 먹어야 돼. 코 박고. 바로 들어갑니다! 땅콩이야 보다. 땅콩이야.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봤거든, 우리가. 그치? 와! 땅콩 아니야.
이건 새로운 건데? 야, 이거 모르겠다. 야,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연하다, 그지? 그렇지. 이 된장이 원래 좀 진하지 않나, 그지? 오른쪽이 된장 같아? 아니, 오른쪽이 누가 봐도 된장 같잖아. 많이 떡칠했잖아. 그치? 많이 칠해놨어. 왼쪽이 땅콩 같지 않아? 향은 어때요? 왼쪽이 땅콩 같지 않아? 향은 어때요? 나도 왼쪽이 보리? 보리 왜 됐다? 보리! 보리도 와줬어. 오, 최! 보리 된장한테 갈 게 있나? 아니, 잠깐만. 우리나라에 된장벌 있어요? 없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 어? 나 고향에서 꼭 그 된장독에 그게 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 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 그래? 그래? 아, 꿀이 있지 않았어? 아, 꿀은 없어. 우리 네 말대로 저게 된장이면 대박 반전인 거야. 누가 봐도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게 땅콩이야. 갑자기 저런 거 땅콩이지. 아, 나 벌한테 물렸는데? 너 지금 가져가잖아. 지금 쌓아놓잖아. 다리에다 발라놓네. 저건 어쩔 수 없어. 벌로 가야지 뭐. 벌이 안 등장했으면 고민했을 텐데 벌이 등장해가지고. 할머니. 뭐야? 할머니 저 여쭤볼 거 있어갖고 지금 1박 2일 촬영 중이에요. 어. 할머니. 우리 그 옥상에 있는 장독대에 된장독에 막 벌들이 막 꼬였던 것 같은데 장독 뒤에가 벌이 생기지 그 벌들이 그 된장을 먹어요? 그 된장 쪽에도 벌이 가긴 가요? 아니, 된장 속에는 벌이 안 들어가 저 거시기 벌 안 들어가가 맞다 할머니 많이 맞다 안 들어가 나가 지금 촬영 중이냐? 예 할머니 어, 예. 예, 푸콘이에요, 푸콘이. 대푸콘. 어? 예, 예, 예.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파리는 된장을 좋아해요, 파리. 어, 파리.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형님 잘하네. 할머니, 이제 끊어요. 네? 안녕. 아, 야, 벌레가 도와주네. 자, 오른쪽 가. 오른쪽! 와, 야. 와, 이거 100%야, 100%. 100%야. 갑니다. 뭐 야, 야. 간다. 가. 간다. 대박이다 이거. 이 된장. 야 벌이 우리를 속였어. 팥빙수와 소금 빙수입니다. 아, 이건 뭔가. 형,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아르르 꺼진 거야, 지금. 간단하게. 야, 소금이 들어가면 얼음 잘 안 녹아? 안 녹지. 안 녹아?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되게 크잖아, 아직도. 그러면 5분만 기다려보자. 그래, 자. 그래. 팥빙수니까 금방 녹거든? 자, 30초 안에. 왜 30초예요? 그걸 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방금 만든 거예요? 언제 만든 거야? 방금? 그거를, 아니,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라니까. 아, 우리 같은 편이에요! 아, 정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자로 갈 필요 없어. 응? 어? 지금 같이 있으면 다 정돌아요. 이게 바쁘다. 응? 그러니까 뭘 뿌리면 녹으니까 소금도 뿌리면 녹지 않을까? 근데 얼음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염분이 들어가는데? 아. 자, 이제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뭐야, 뭐라 생각해? 왼쪽입니다. 오. 나는 오른쪽. 오. 나는 웃을 거, 나 웃을 거. 다음에 형이 먹어, 이거. 그래, 형이 왼쪽 먹어, 내가 오른쪽 먹어. 오케이, 같이 먹으면 되지 뭐. 오케이. 야. 이게 오른쪽이죠? 나 다 먹는다, 이거. 야, 이 형이 정답인 거지, 지금. 제가 정답이에요? 야. 팥빙수 해야 되는 거지. 아휴, 멍청이, 진짜. 하나, 둘, 셋. 이쪽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니? 우와, 짱! 야, 엄청 좋네! 동구야, 이번엔 네가 하는 대로 할게. 아우, 야, 너무 충격이었다. 젤리에다가 또 암수렸네. 젤리에다 뿌렸다. 소금입니다. 이게 뭐, 진짜? 그러니까 소금을 넣고 고기를 가리기 위해서 얼음을 빻는 느낌이고. 바다에서 누가 급해가지고 팥똥 싼 것 같은데. 우리 뭐, 소금이어도 뭐, 기분 좋게. 먹어. 자, 하나, 둘, 셋! 와, 못 먹겠어. 아, 맛있다. 아, 맛있네. 소금이 아닌데, 아. 쉬운 거 나온다. 야, 저거 맨날 하는 거니까 저거 쉽다. 뭐? 와, 왼쪽 기포 봐라. 기포 봐라, 탄산이 콜라예요? 뭐예요? 뭐야, 기포 그냥 아니? 일반 콜라 대 간장 콜라입니다. 간장? 갑자기 간장이야. 마늘 간장이야? 갑자기 간장이야.
아니 누가 봐도 왼쪽이 콜라잖아 지금. 왼쪽 콜라지. 형 간장을 넣으면 얼음이 빨리 녹아요? 늦게 녹아요? 빨리 녹지. 간장을 넣으면? 애간장 탄다 이런 거 있지. 아, 나 애간장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측이 빨리 녹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너 많잖아요 물도 많고. 나는 왼쪽이 콜라야. 나도. 자 오. 섞이면서 가만, 색깔이 변해. 콜라 색깔은 3, 아 간장 때문에 2, 희석이 된 것 같은데. 1. 네, 선택해 주세요. 잠깐만. 형 모자 불러주세요? 모자 불러. 왼쪽. 오른쪽이라니까요? 왜 오른쪽이야? 아, 뭔 소리야? 오른쪽은 형이 맞고야 아프셔. 아, 뭔 소리야 이거? 맞자. 뭔 소리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왼쪽이 콜라. 아 빨리 하신다 이거 뭐 네? 쉽네. 이게? 네? 아 아니, 빨리. 열심만해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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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두 개. 최소 두 개다. 그지? 아, 최소 두 개. 나는 그냥 오른쪽이 콜라 같은데. 오른쪽 가. 동구랑 나랑 같이 콜라 한잔 하고. 하나, 이승우야! 둘, 셋. 하나, 이승우야! 둘, 셋. 어우, 달다. 어우, 달다. 야. 어? 어, 달다. 이럴 수가 있나? 확률이? 아, 기가 막히네. 어쨌든 뭐. 야, 어떻게 하나를 못하냐. 대박이다. 옷 주세요. 다 입고 계신데 주세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 이렇게 대놓고 보란다고 이렇게 지금 다 보라고. 야, 아까 널빤지도 가져가더라. 널빤지? 널빤지요? 아, 저거 들어가고 있네. 저기 널빤지 저거. 자, 마지막 미션은 갯벌 3대3 멀리뛰기입니다. 응? 멀리뛰기? 멀리뛰기? 네, 저희 1박 2일 스태프와의 대결이에요. 각 팀당 3명... 그래서 각 팀당 3명이 멀리뛰기를 합산을 해서 더 멀리 뛴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번 대결에서 이기면 재료를 두 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알파고 나와. 우리 정현이도 알파고. 야, 멀리 뛰는 정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정현이? 무거워서. 정현이가 누구지? 아, 협두? 정현이 형! 한 명을 저희가 고를게요. 누구지? 현우 씨. 현우야. 아, 오케이. 누군지 모르지만 날쌔 보이네. 우린 이겼어. 뭐야? 왜 저래? 아, 이런데 어떻게 멀리뛰기를? 도움 닫기도 한다 했네. 아유, 지금 무릎 꿇었어. 아유. 아유, 잠깐만, 저 무릎 꿇어서 할 수 있는 저런 데인데 어떻게 멀리 뛰기를 하냐고. 점프가 되겠냐고, 저게 빠지는데. 진짜 도움 받기가 어떻게 돼, 저게. 야, 이게 파마바방이 안 된다. 파마바방이 안 된다. 야, 생각보다. 이게 다라고? 야, 파마바방이 안 돼. 와, 큰일 났네. 동구야, 이게 빨리 가야 돼. 빨리. 봐봐. 빨리. 어우, 씨. 어, 큰일 났다. 어, 저, 야. 잠시만. 어, 이거 어떻게. 어? 야, 너는 빠져도 못 구해줘. 잠시만요. 야, 너는 저기 정현이 구해줘야 돼. 쟤 구해준 거야. 자, 지금 서 있는 곳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 차이가 있나?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 장난 아니야. 우와. 아,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가 장난 아니야. 자, 우리 정현이 벌.
벌써 안 들어오네. 이야. 장갑이 종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장갑이 있는 게 약한데. 그지? 어, 저게 있어가지고. 들어온 방법. 어, 장갑이 있는 게 약한데. 그지? 어, 저게 있어가지고. 들어온 방법. 와, 잘 들었네! 어? 오야야야야! 잘 들었네! 오야야야야! 야, 야, 벌써 들어오면 어떡해. 아, 뭐야, 그냥 챙겼어. 대로 하니까. 네 알아서 얘기해.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손이 안 나, 손이. 제가 도와주세요. 아니, 첫째 거기지. 안 빠져, 발이. 아우. 아우. 아, 낙지 잡고 싶다. 잡을 수만 있다. 아우. 아, 발이 또 왜 그래? 야, 뭐 하는 거야? 야, 너 이제 뭐 들어와? 이거 들어갈 때 힘 다 빠진다. 뭐 하는 거야? 점프 아예 불가능. 자, 그럼 원래 멀리뛰기는 뒤에가 기록인데 이번에는 앞에 인정! 앞에까지 최대한 손을 뻗어가는 데까지 인정할게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시작하면 내가 이게 100보. 야, 뭐 하는 거야? 자, 끝!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잡아! 지금 저기 정현이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여기도 전쟁이야. 지금 여기도 전쟁이야. 아니, 지금 여기 다 난리 클럽 같아요. 개뻘 클럽. 형 도와줘요. 아~ 얘가 이렇게 못 있나지? 여기 또 있네. 저기야 집에 갑시다. 자,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옷 다 베렸는데. 자, 스텝 먼저 시작할게요. 예, 정인 씨 먼저. 자, 하나 비슷하면 준비되면 그냥 뛰세요. 자, 손이 끝까지 멀리 나간 데까지 인정. 이거 어떻게 이기지? 어쨌건 도움 받기 위해서 여기 어, 점프만 하면 돼요. 가!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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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자! 헤드! 그렇지! 그렇지! 자! 헤드! 그렇지! 자! 자! 거의 간발에 쳐다, 간발에 쳐. 자, 이번 주자. 제대로 그래. 아휴. 나 끼워서 와, 끼워서 그 차라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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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짐승담. 오, 야, 광도 같아. 아빠, 할게! 하나, 둘, 셋. 어? 네, 여기. 네. 지금 거의 뭐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네가 많이 뛰면 되겠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거. 가자! 파이팅! 그렇지! 그렇지! 가자! 그렇지! 가자! 파이팅! 그렇지! 그렇지! 가자! 그렇지! 가자! 좋아! 좋아!
끝났다. 됐어. 끝났어. 됐어. 이겼다. 이건 끝났어. 정혜미에게 감사는. 아, 잘 찍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오케이. 맛있었어. 오, 맛있었어. 현재로는 스텝팀이 약간 앞섰는데요. 근데 동구가 있잖아요. 이제 연예인팀이 동구 씨가 남아서. 네, 시작하세요. 도전! 오케이. 어, 이렇게 많이 뛰어? 으아! 으아! 좋았어. 연예인팀 승! 오케이. 우와. 대회 두 개 획득하셨습니다. 와, 우리 오늘 되는데, 저? 얘, 얘 너는. 정신이 어떡하니? 모르겠다. 얘, 얘 너는. 정신이 어떡하니? 모르겠다. 지현아! 얘한테 정신이 어떡하니? 어, 인어공주예요. 지현아, 지현아. 어떻게. 아이고. 아까 먹은 돼지갈비로 잠시 후에 요리 대결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잘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없죠. 네. 레이먼 형 언제 와요? 우리는 정말 셰프님 안 계시면 못해요. 그러면 이 요리를 만들어주신 분께 직접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 그럼 아, 정말? 뭐? 나와주세요. 그럼 뭐? 아, 그럼 뭐,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오늘 서울 나와주세요, 여기. 아, 운동면에 영포를 마을의 정금자입니다. 아, 정금자. 이거 아시죠? 제일 맛있는 돼지갈비 뭐. 이 정도면 가게를 찾으셔도 돼요. 진짜 금자는 돼지갈비. 자, 배부터 손질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씨가 들어가면은 먹기부터 하나. 먹기부터 하나. 아유. 잘 순진한 건 먹어야 돼. 어? 일단 배부터 손질한다. 저는 레시피를 기록한 기록을 하죠. 그럼 안 하고 이것만 그거 하려고? 그냥 기록을 해. 그럼 배 깎는 걸 왜 기록해요? 양파? 양파를 이 양에는 한 두 개만 정도 넣고 그리고 사실 생강을 생강? 됐어, 나 네. 아, 이게 나 방법 있지? 잘한다. 오, 엄청 간다. 와, 아, 이거 짜야 돼요. 자, 이거 누가 큰 거를 한번 코를 떠볼래? 네, 이거 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일단 칼집 내야 되거든. 칼집을 내요? 왜냐하면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살짝. 아, 이게. 밑에 그 대신 칼집 들어가면 안 되고. 선이 안 끊어지게. 오야, 준영아. 아우, 너무 잘한다, 야. 오야, 준영아. 아우, 너무 잘한다, 야. 이게 정준영 거. 확실히 잘했네, 준영아. 어? 일단 칼집 내가 할게. 그래. 네네, 네가 해라. 야. 칼집은 준영 씨가 해야 되겠다. 자, 네. 자, 이거를. 맛술을 넣는다. 네, 일단 이 정도 한번 이어보고. 넣어보고요? 좀 많이 넣어주세요. 아무리 봐도 싸겠는데. 준비달라고. 준호 씨 거네, 니 께서. 엄청, 전 엄청 뿌려주세요. 되게 맛있나 봐, 머리 뿌려주세요. 이 정도만. 와, 아, 정말. 머리는 뭐 내야 돼가지고. 저는 물엿하고 간장이랑 좀 많이 넣습니다. 고기만 해도 맛있겠다. 오. ASMR. 오. 요새는 이런 소리 들으면 잠든대요. 자, 요새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 진하네. 어, 오, 내 거 예술이야. 육즙 빠져. 야, 그 낙지가 아, 이 돼지갈비를 이길 수 있을까? 냄새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낙지가. 그지? 뭐? 깠다. 예? 따봐, 봐라. 자, 봐. 너무 봐, 너무 짰다. 아니야. 너무 짜. 너무 짜. 따봐. 짜. 와, 이거, 와! 이거 벌칙이야. 식성 안 시키고 바로 꾼다기 하고 조금 강하게 했거든. 간장을 좀 덜 넣어야겠어. 간장은 3분의 1만 넣자. 딱 적당하다. 더 조금 넣어도 돼. 자, 이제 이거 먹고 배 차나 안 차나? 안 차요. 그러면은 지금 또 내가 준비를 많이 했지. 와! 대박! 오, 대박이다!
예? 아, 왜? 아, 맛있지? 와, 이게 피클 같은 거. 아삭거리고. 잠깐만요. 야, 이거 우리가 이긴다, 이거.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내가 이제 만들면 잘 보세요. 내가 이제 만들면 잘 보세요. 불 좀 켜셔. 응, 물 끓여. 그럼 얼른 낙지 삶아야 돼. 물에 낙지 정확히 배워야 돼. 응. 내장 있잖아요. 내장. 어떻게 뒤집어서? 와, 내장 쉽게 따신다. 이렇게 쭉 잡아. 뒤집어서 무한 낙지는 잘 따져요. 먹으라고 이것이. 우와, 우와, 이거 뭐? 우와, 엄청나게 우와, 따. 오메. 색깔이 약간 핑크빛이다면. 오. 싱글싱글하죠, 좀 더. 네, 그러지요. 아, 이거야. 딱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지겠어. 엄지를 이렇든가, 응. 여섯? 손가락 하나만 여섯. 이렇게 넣으면은 야가 이렇게 나온대. 그래. 넣으면은 야가 이렇게 나온대. 그래. 잡고? 응. 고기에 내장 있나? 응. 어메! 바로. 우와, 그렇게 아까워갖고. 진짜? 오빠, 이 안에. 뭐라고 피나불어. 딱. 와. 피나불어, 손에. 이래서 무한낙지, 무한낙지 하는구만. 그러네. 낙지. 이거는 호롱이는 한 사람이 잡고서는 해야지, 이거는. 하던 놈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제가 할게요. 전문가가 이건 죽어. 그래, 거시기 한 거? 거시기 하면 된 게. 네, 양념을 이제 썰어봅시다. 아, 그럼 한 입으로. 한 입으로. 아, 이것도 먹기 좋게 이렇게. 네. 그냥 작게 썰어야 또. 네. 매운 게. 아이고, 그냥 간질이 시원시원 오시구만. 몇 년이요? 30년이요. 아, 뭐 드릴까요, 언니? 내 거 국자. 국자 여기. 이거 국자 아니구나. 예. 분홍색. 이거 봐라. 분홍색. 전용 국자가 있으세요? 몇 큰술이라고 그러죠? 야, 그냥 대충. 대충. 나랑 대충. 여기서부터 그러는데. 한 색깔씩 지금. 이게 대충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좋아, 식초. 식초. 이거 식초는 막걸리 식초. 아, 진짜. 진짜 다 웰메이드네. 네, 이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음이죠. 이게. 아니, 이 바퀴는 부족하다. 그 뭐야, 식초. 중간에 이거 몇, 잠깐만. 식초. 식초도 일로 한 나라 들어가야 돼. 식초, 저 한 통 꽉 채웠을 때 3분의 1. 네. 오케이. 3분의 1. 우리 이게 완성본이죠, 이게? 예. 완성본.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막지 부위. 이제 말아봅시다. 동구씨 봐봐요. 하나 끼워. 끼워. 하나 끼고. 하나 끼워. 그렇지. 잠깐만요. 하나 끼워. 아, 여기다. 자, 아하, 예. 또 보세요. 이렇게. 오메 잘했네. 오메 잘했네. 오메 잘했네.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응. 이렇게 구세요. 참기름을 해가지고 하면은 소소하게. 오메 잘하네. 정말로. 칭찬 역할이 완전하네. 기술은 배웠어. 조금 풀어갖고. 아, 머리를 잡고 이렇게. 정말 맛있다. 와, 이거 맛있다. 야, 이건 우리가 만들 때는 좀 다르긴 할 텐데. 어머니! 예. 아이고, 예, 저기 가보려고요, 이제요. 예. 예. 내가 이거 준비한 우리 아주 제일 중요한 게요, 이거요.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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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식초? 우승하시오. 막걸리 식초요? 어, 이 비법 양념을. 그러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특별히 내가 준 것이요. 좋은 요리 전수받은 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예.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행복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야, 막걸리 식초 대박이다. 야, 막걸리 대박이야. 아, 밥을 뭘 하지? 아까 그걸 물에를 먹어보니까 면보단 밥이 난 것 같아. 그래서 밥이 좀 있는 게. 다 호롱이를 좀 뭔가 콜라보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밥은 없지? 그지? 재료 중에 밥이랑 면이랑
그 하나도 그 재료에 들어간대. 곤드레 밥으로 가, 그럼. 그래, 그럼 곤드레에서. 곤드레는 그냥 곤드레만 얹으면 되니까. 나 우리 마누라고 곤드레 밥 자주 해주는데 물어봐야겠네. 레시피 좀 보내달라고. 어. 자, 파이팅 한번 합시다. 곤드레! 곤드레! 파이팅! 자. 지금 쌀로 갈지 면으로 갈지를 해야 되는데 야 갈비에다가 돼지갈비에다가 밥에다가 맛있게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다 이거 그렇지? 햄버거 하나 먹을까? 햄버거 재료 우리 재료 아까 이름 대기 했었잖아 떡갈비 하나 먹을까? 그리고 우리 그거 절갑상어 알 상어 알 오 좋다 오 아니면 송이버섯 아. 송이버섯 돼지갈비에 싹 얹어 먹게. 오, 진짜. 좋네. 완전 맛있다. 송이버섯 먹자. 송이버섯? 아, 아. 뭐, 휴게소 아니용? 어디 휴게소요? 자, 제 2회 최고의 과일밥상 재료 획득을 위한 마지막 미션은 이곳 휴게소에 가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휴게소 물건 끝말잇기입니다. 에? 에? 휴게소 물건 끝말잇기. 방법은 여러분이 한 팀이 되고 저랑 끝말잇기를 할 건데요. 네. 여러분은 끝말잇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되는 물건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해당되는 물건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농구공을 했어. 네. 농구공을 가지고 되는 거야? 그렇죠. 제한시간 10분 안에 끝말잇기 물건 총 5개를 성공하시면 되고요. 다 성공하시면 재료 2개 획득이십니다. 자, 제시어는 돼지갈비. 비? 지금 거기 사는 거야? 아, 아무 글자 하는 비, 거야? 비듬. 오케이. 비듬. 없어서 비누 안 되고요. 비누 비누 가져올게. 비 그래. 누워만 힘들거든. 네 막내 갔다 와. 안녕하세요. 비누 팔아요? 비누. 아 휴게소 아, 비린내. 비린내. 아닌데? 안 된대? 아, 박수 어디서? 비누! 비누! 누, 빨리 하세요. 비누, 비누, 누. 없지, 누, 없지. 다음, 누룽지. 지? 지갑. 지갑. 지갑 좀 하나 드려. 아유, 다 드시면 뭐. 빨리, 다 드시라고, 시간 가고. 지갑 주인 앉아서 기다려야 돼. 어, 지갑이 두 명인데? 두 명. 빨리 앞으로 오세요. 갑. 갑상선. 선? 선. 뭐 선불카드 있어요? 혹시? 선불카드는 아니에요. 선불카드? 아이고. 여기 충남분 계세요? 충남분? 대전분? 충남. 예? 네? 익산? 네, 우리. 전화미 어떻게 김두요 전화미 어떻게 김두요 아, 예, 김 어디 김씨지? 경주 김씨! 우리 시반 선배님! 아, 우리 시반 선배님! 경주 김씨! 익산에서 오신 인성 선배님! 인성 선배님? 전화미 어떻게 계시죠? 김두영! 인생 선배님! 진짜? 배추 추? 추남은 좀 추 네. 추남 추억을 가져와봐요 추억탕 추주돈가스 추신수 추 너무 어렵다 오늘 혹시 튜닝 있나요? 튜닝? 미디움 낮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잠깐만 보여주고 올게. 안 건드리고 이렇게 잠깐 보여주고 올게요 우리. 지금 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 3분 30초 남았습니다. 보고 올까? 너무 안 와. 물어봐. 말.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와서 두 개 다 가졌어요. 자, 그럼 지금 두 분이 또 찾으러 왔어요. 너무 안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빨리 와야. 그냥 비싸가지고 빌려왔어. 혹시 몰라서 추러스도 같이 사왔어. 추러스. 야, 너 좀 해. 하나 드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 여기. 추리닝. 잉크. 추리닝 잉크. 어? 왜? 실물에서 늙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아닌데 작아. 작아. 피비는 작아가 나오는데. 제가 크게 나가요? 끝났다. 끝났어요. 트랙커. 10분 안에 5개 물건 끝마리기 성공하셨고요. 재료 2개 획득하셨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요? 저를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 누나와 선배님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료 4개 뭐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우, 다시 왜 이래. 아이, 돼지 똥 안 쳤대요. 자, 두 팀 모두 무안과 양산까지 가서 요리 배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요리 대결에서 진 팀은 바로 여기서 야외 취침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야외양은 아니죠. 일단 보시면 돼요. 아, 엄청나요. 토했어. 이거 다. 아, 어떻게 날씨가 이래요? 진짜 한 달 전에 엄청 뜨거웠는데, 갑자기. 갑자기 너무 추웠어. 힘든 일만 남았어요, 제발이. 아니, 근데 확실히 배워왔어요? 응? 배워왔어요? 당연하지! 돼지갈비 그거? 야, 그거 진짜 맛있었잖아. 왜냐면, 그게 숙성을 해야 되는 건데. 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요리를 하게 되면. 뭐 핏물도 숙성 빼고. 맛까지는 안 나지. 아, 우리는 메뉴는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롱구이라며. 아, 물에. 먹으면 그냥. 호롱구이 물에가 제일 맛있어. 호롱구이! 아, 냄새가 테러야, 냄새가. 레시피 알려주면 뭐예요? 말. 기억을 해야지. 아유, 호롱 짜이지. 갈비 테러가 정말. 진짜 바꿔봐, 안 간 거야. 그 갈비는 알죠? 그럼 바꿔먹자. 좋아, 좋아. 잠시 후에 최고의 과일 밥상을 여러분께서 직접 만드셔서 대결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끼리만 하면. 그치. 아, 그렇지. 레이먼 형 그렇죠? 살짝 의심스러워서. 샘김씨!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샘김씨! 1박 2일 공식 셰프님 나와주세요. 아, 샘김. 오랜만이시네요. 레이먼 김씨! 조충사 어디죠? 와! 조충사 어디죠? 와! 아니, 근데 안 바빠요? 그러니까, 바쁜데 1박이라 꼭 나와주시고. 저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아, 그분이다. 죽들 계세요, 먹으러. 오랜만에 저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1박 2일 공식 셰프. 공식 셰프. 아니, 이렇게 오실 때마다 항상 치고 빠지는 스케줄만 허락하신다고. 그렇죠. 왜냐면 네. 혹시라도 지면 자고 가야 되니까. 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나와주세요. 오, 진짜? 레이먼 셰프님. 레이먼 팀 아니야? 아닌가 봐. 공식이라고 얘기 안 해요. 레오 셰프. 공식이지, 공식. 강레오 셰프님 아니면. 셰프님. 어, 저기 있다. 어디야? 어디 쪽으로?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어, 어디야? 어디야? 아, 이 셰프. 최고의 셰프님이죠, 또. 최고의 셰프님. 자, 10년째 1박 2일 셰프의 식사를 책임지고 계신 밥차오님을 모셨습니다. 밥핑이다, 밥핑. 와, 이거 몰라요, 이거를. 두 분 다 가운데로 오실까요? 두 분이 오늘 수석 셰프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건데 어떤 팀을 고르실지는 우리 수석 셰프님들이 좀 이 팀의 제자들이 마음에 든다를 그냥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쌤킴이 뭐 전문하신 거예요? 양식. 양식. 양식 전문. 호롱이는 양식 아니잖아요. 그 파스타 하셨잖아요. 아, 그때 영혼 오셔가지고. 그, 맞아요. 무슨 우렁이었나 봐요. 곤드레 집어넣고. 됐네. 우렁쳐. 곤드레 집어넣고. 됐네. 우렁쳐. 곤드레 하셨어요? 곤드레 밥이야. 곤드레 밥이네. 곤드레 밥이야. 아, 우리랑 너무 차원이 다르다. 아, 또 거기는 느끼한 고기에다가 또 막 또 매콤한 또 막. 정말 1차원 드리네요. 구하기 힘든 거야. 너무 알아도. 아, 여기는 변하지가 않네요. 일단 많이 싸워요. 우리는 원래
우리 박사 어머님이 그래. 느낌이 우리 요리하고 좀 많이 맞아. 아, 고기 요리 진짜 다르다. 세월이 다른데. 근데 우리가 받아왔는데 셰프님 와가지고 뭐예요? 셰프님 뭘 해야 돼? 요리를 도와주지. 지금 여러분들이 세 분이서 하시면은 이상하게 나오니까 간 봐주고 아, 그러면 이거는 좀 편하네. 별게 없네. 아 셰프님은 우리가 메인 셰프고 보조 셰프라고.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곤드레 밥이나 해줘. 곤드레 밥, 아, 그래, 곤드레 밥 좀 안 돼요. 낙지가 좀 세요. 갈비 레시피는 저희가 얼추 배워왔거든요. 적어서? 그 잘 알겠네. 근데 하루를 재야 숙성이 되는데 하루를 못 재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저희는 그게 모르거든요. 짠지, 반지. 예. 가시죠. 가시죠. 형, 가죠. 가시죠. 가자, 갑시다. 갑시다. 아, 오랜만에 진짜 지금 하는 거죠. 몇 년 만에 지금, 그죠? 몇년 만에 저희도 요리를 하게 됐는데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전을 짰어? 그래서 나는 톡톡톡 이제 더 진두지휘 느낌으로. 준호 씨는 장난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준호 씨가 잘한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개성이 너무 뚜렷한 음식들이라서 막연했죠, 근데 사실. 사실 진짜 많이 긴장했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나는 너무 놀란 게 오늘 요리에 왜 셀프가 나오길래 이렇게 메인 셰프가 오는 상상도 못했네. 확실히 이번에는 좀 뭔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레시피를 다 전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리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데? 4년 전에 라면 스프 아, 그러네. 여러분들이 획득하신 재료를 먼저 공개해 주세요. 우리 별 게 없어. 면. 파스타야? 파스타야? 옥수수. 옥수수 파스타? 아, 옥수수면? 이건 뭐야? 옥수수 소면. 제가 오픈할까요? 네. 어떡하지? 자, 이거 보시죠. 이거 큰일 납니다. 열어도 돼? 아유, 이거 구독수라고 해도 되나? 이거 열어도 돼? 자, 갑니다. 아우, 이거. 자, 갑니다. 아우, 이거. 고급스러운 거, 이거. 우와! 따가지고 네. 아~ 재료 자체가요? 송이 먹어서 쓰는 거 좀 반칙이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향이 너무 세더라. 송이 향이. 대사 한 번. 1등급, 1등급 송이. 네. 그냥 건강하다. 그냥 보기만 해도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송이가 비싼데 근데 이제 미션 먹으면 성공한 것 같아요. 저희는 송이버섯 영양밥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최고의 가을밥상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요리 시간은 60분이고요. 멤버 한 명당 10분씩 돌아가셔서 요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석 셰프님은 딱 한 번 10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아, 저는 딱 10분만 요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모님이 밥 지으실 때 10분 하시면 되겠다. 그죠? 아,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마지막 10분은 네 분 다, 양팀 다 네 분 다 마지막 투입해서 같이. 아, 마지막 10분이 있네요. 네 명 다. 완성된 음식은 엄선된 1박 2일 스태프 20분의 한정단이 직접 드셔보시고 투표를 할 겁니다. 4년 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똑같이 이제 기억을 이렇게 잊으셨죠. 네, 저희 스태프들의 입맛이 되게 중요해요. 네, 단짠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게 다 단짝이에요. 아, 포인트다. 우리 팀이다 시작을 하면 은행을 프라이팬에다가 살살 볶아봐. 그럼 저희 껍질이 잘 익을 수 있어요. 아, 역시. 우리 갈비를 찌는 게 아니고 굽기 때문에 양념이 우리 겉에 있으면 타고 떨어지고 막 그러죠. 지저분하잖아요. 10년을 봐왔잖아요. 어머니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맛을 살려내시는 분이죠. 한식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메뉴 한식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다 정해졌나요? 예. 자, 그러면 1번 셰프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옆에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너 배 조심하고요. 아니, 그 어디 갔지? 잠깐? 칼로 있어, 칼로 있어? 칼이 어디 있어? 제가? 긴장돼요. 어, 답답해, 갑자기. 아.
시작. 자, 일단 양파 해줘. 배 두 개랑 배 두 개랑 배 하나 반. 양파 한 쪽. 양파 두 개. 양파 두 개. 뭘 골라 그거를? 배로 골라. 작은 양파. 땡땡. 우리 그거 양파야. 작은 양파가 좋아요? 배 반으로 잘라. 배를 씻어. 배를 씻어. 씻어. 아, 작아. 배를 씻으래. 배를 씻으래. 배를 씻어. 씻어야지. 씻어야지. 배 씻어. 살 거니까. 그거 그거 써. 그거 써. 그거 써. 배를 씻어? 배를 씻어. 아, 역시 위생이 중요하니까. 위생이 위생이야. 저기 바로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가려서 껍질 짤 거니까 안 까도 괜찮아질 것 같아. 양파는 어떻게 해요? 일단 반 갈라, 배에 반 갈라. 발을 배를 배부터 작업해. 이렇게. 됐어. 하나 더. 야, 몇 개로 잘라야 돼? 하나 반, 하나 반. 어, 얘는 뭐야? 어, 얘는 왜 이래? 어. 배가 엄청 줄어들어. 지금 시간이 됐어. 시간이 없어. 일단 반쪽만 해야 되나? 오, 되게 잘 자르네요. 아, 저희 그 칼질 스페셜리스트. 그렇지, 어서 썰어버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 지금 아직도 배냐? 아. 와, 이거 시간 모자라겠는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지금 배에서 지금. 이미 배 끝냈어야 돼. 야, 쓰기 어떻게 해? 저기 봉지 있잖아. 오른쪽 봉지.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기회를 한 것 같아. 일단 배를 저기다 넣어. 어디다? 투명한 저기다. 여기다 일단 믹서기, 넣어. 믹서기. 아, 이거 잘라야 돼. 배 잘라라고 했잖아, 조그맣게. 아니, 어차피 믹서가 갈 텐데, 그냥 놔둬. 잘라, 잘라, 괜찮아. 네. 그래서 빨리 가. 3분 전입니다. 벌써요? 배가 여기 들어왔어. 자, 스탑. 쌀치는 28. 아니. 일단 불려놔. 그 정도 중간만 쓰면 되니까, 그죠? 쌀치는 불려야 돼. 시쳐서 해야 돼. 먼저 흐르는 물에 얼른 빨리 시쳐서 버려, 물은 버리고. 너무 많이 익으면 영양 없다는데? 괜찮아. 영양밥에서 다 넣어. 아, 그렇구나. 냄비에 세 개에다가 물만 좀 튀어줘. 아, 불을 약간 1단 정도로만 해볼까요? 다 세게, 다 세게. 아니, 되게 잘하네요. 근데 세훈이 형. 꼼꼼하게 다 봤어요. 오, 저는 사실 첫 스타트를 차태현 씨가 너무 깔끔히 끊었어요. 와, 엄청 그렇더라고, 실력이요. 여기다가 단을? 네. 그래서 하나 더, 하나 더. 눈에 잘하셔. 어, 빨리. 무심하지 마. 야. 낙지 손질은 따로 레시피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와, 다, 그래도 할 걸 다 했죠? 어, 한 건 다 했어, 그래도. 와, 쉽지 않았어. 됐어, 됐어. 저, 오, 좋아. 아까 맛은 안 묻잖아요. 아, 맛은 좀 이따가 넣어도 돼. 오, 좋아. 천천히 자, 너무 짜면 그거 나온다. 천천히. 채 나온다. 안, 괜찮아, 안 나와. 천천히 그냥, 어? 아주 좋군요. 오, 좋아. 살짝 비주얼 좀 보여줘, 들어서. 들어서. 오! 들어서. 오! 여기 넣을 거 몇 스푼인지 알려줘. 자, 자, 자. 뭐지, 뭐지? 맛술, 맛술. 조이컵에 5분의 1 정도인 것 같아. 아, 5분의 1. 간장 1회용 컵 3분의 1. 근데 3분의 더 조금 넣어. 아니, 아까 4분의 반이었어, 아까 반. 4분의 1. 국물이 많으니까 그건 넣어도 될 것 같아. 아, 근데 어, 진짜 그런 거. 물엿 3스푼, 후추 넣고 참기름 1스푼 반. 오, 쉐프. 이게 쉐프. 쉐프. 정 셰프님. 쉐프, 정 셰프. 동구야. 동구 바빠, 지금 너무 바빠, 동민아. 그렇지, 동구야. 어, 머리 벗겨, 머리 벗겨. 낚여 살았어. 저게 어려워. 그거를 아예 저 물을 틀어놓고 하면 더 편해요. 가져가서. 아, 그렇게 흐르는 물에 네. 씻으면 이렇게. 오브레이. 잘하네. 이게 다인데 진짜. 그게 다야? 제일 손 많이 가는 거 지금 다 했어요. 동구 씨가
낙지 머리 내장을 빼내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전 하루에 그거를 두 마리 정도 할까 레스토랑에서. 근데 지금 혼자서 한 열 머리 가까이를 다 했거든요. 큰 도움이 됐어요.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 그래. 시간 남으면은 제가 봤을 때 저기 물에 낙지 많이 넣는 게 나아요. 저게 데치게요. 지금? 데치고 약간 뭐 색깔 핑크빛 할 때 네. 하라고 들어. 칼 어딨어? 아까처럼 이쁘게 좀 해주세요. 준영아, 그래.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아, 살짝. 너무 깊게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양념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짜다고 했어요. 조심해. 겉에만. 어? 뭐야? 마늘 한 스푼 반 넣었나, 아까 그거? 안 넣었어. 아, 어,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어. 와, 마늘 한 스푼 반하고. 와, 형, 와, 이렇게 찾아냈어. 야, 찾아냈어. 내가 이거, 와. 나는 거기서 소름 끼쳤어. 내 메모로 했는데 다들, 아,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준영이도 인정했어요. 잘했다고. 보세요. 한 숟가락 반. 한 숟가락 반. 한 숟가락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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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한 스푼 반, 맞아. 재운다, 재운다, 재운다. 재워. 여기다 놓을 거야, 그럼. 3분 전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벌써 3분 남았다고? 좀 이거 빼야 되잖아. 이거 빼도 될 것 같아. 어, 지금 빼야 돼. 그래. 그래. 얼음물에다가 아까 했잖아. 예. 너무 데쳤어, 너무 데쳤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쫄깃쫄깃 아니야? 떠나 찾아봐. 네 마리면 됐어. 아, 이렇게, 어, 야, 주 이렇게 해서. 알았어. 하드를 해. 이 정도면 되자. 어?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멤버 교체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교체.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거기는 다 됐어. 지금 형 고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형. 고기를 제가 손을 한 번 더 씻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안 가서 재야지. 청결이 중요해. 형 뭐해 빨리 씻어. 형 저 좀 빨리 쭉쭉 다 터세요. 제가 이거를? 아 주물러서 양념이 들어가야지. 양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손 시렵다. 너무 손 시렵다 이거. 아우. 빨리 빨리 해. 조용히 해. 밤도 잘라야 돼, 아저씨. 밤 잘라요. 밤 잘라. 여기다 씻는 거지 않아요? 많이 씻는 거야. 밤 썰라고 하고. 밤 썰어? 밤 썰어, 밤. 그거 다 만, 밤만 하니까, 아, 밤. 빨리 우리 틀어야 돼요? 나는 너무 쉬운 거 시켜주시는데? 형님, 저 더 어려운 거 시켜주시면 안 돼요? 다 있어봐. 3분의 1만 해봐봐. 그것도 많을 수도 있어. 아, 그릇이 지저분해. 난 청결하거든. 아, 정말. 답답하다, 정말. 보기만 해도 꽉 막혔다, 정말. 아, 답답해. 지금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치고 그럴 때도 손만 닦고 있고 그럴 때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김종민, 김준호가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위기의 팀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 준호 형은. 아, 아니 못한 게 아니라 한 게 없어요. 자, 이제 저는 1kg에 요거를 씻으라고요. 제가 씻어야 돼. 햇물은 거지, 햇물은 거. 그렇지. 속이 먹어서 뒤에 있는 흙도 다 먹으라고 했어요. 흙도 다 먹는 거. 어우, 소중해. 반은 넣고 반은. 흙이 볼 때 구워 먹어. 맛있죠, 그럼? 네, 쌤이 그냥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소금 찍어서 먹으면 맛있고. 그럼. 참기름 조금해서 먹으면 돼. 잘 씻어야 돼. 햇물은 거지, 햇물은 거지. 형 먹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됐죠? 봐봐요, 봐봐요. 오케이. 물량. 손 한번 넣을게요. 이 정도면 됐어. 약간 되게 하면, 아니, 질게 하면 되니까. 아, 손이 너무 커. 손이 커버렸어. 손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오케이. 자, 취사. 백미 캐소. 아, 벌써 밥을 하면 안 좋지. 아, 갓 찍은 밥이 아니잖아요. 아, 형이 써네. 미리 좀 세팅 좀 해놓을게. 아. 아, 나 많이 늘었다. 아, 나 많이 늘었어. 야, 배달 음식만 먹는데 내가 많이 늘었어.
셰프님 어때요? 이거 이게 다지는 거 맞죠? 셰프님 이거 맞죠? 그럼 어? 제가 한식 대처 바꿉니다. 한식 대처 어? 여기 양념장 이거. 양념장 최종 저 정도 됐죠? 됐어 됐어 됐어. 이거 형 썰지 마. 이모님이 썰라고 하고 한번 찢어보자. 성인을 아, 그게 잘 안 돼요. 밥속에 넣으려면 칼로 하지 마. 하지 마. 건들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건들지 마. 음식이 장난이야? 하지 마. 파이팅. 준호 형 멋있어요. 멋있어. 거기 구워 먹을 때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들어가? 이거 먹고 들어가. 맛있겠다. 3분 전입니다. 3분 전 오케이. 건져 놓을게요. 네. 야, 좋다. 오우, 나이스. 고추 반 갈라서 그 알맹이 다 빼놔. 가운데 잘라가지고 씨 빼고. 꽃기를 따내고. 그렇게 하면. 되게만 해. 나봐, 더 있었다고 그래. 나를 정했니? 기대해 주세요. 어머니. 가는 거예요? 네. 어이. 나와, 그냥 빨리. 튀어나왔어, 이거. 어. 그대. 나와, 그냥 빨리. 튀어나왔어, 이거. 어머님, 너. 어머님. 형이야, 내가 안 가. 나 진짜. 형 되게 심했어. 내가 심했어? 내가 심했어? 아, 난 가야 했는데. 밤 쏠고, 송이 벗어가고. 재미가 없어. 재미라도 잡고. 그죠? 응. 아. 좀 취하셨어. 아까 성이가. 네? 성이가 너무 안 씻어졌어. 도마가 더러워. 아, 죽으면 진짜. 와, 중요한 거 하나도 한 게 없어. 흙까지. 성인은 뭐야, 한 개. 어떻게 다 하냐고. 성인은 흙까지 먹는다고 네가 얘기하는데 덜 씻은 거야.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이것을 여기다 넣는다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밥차 어머님도 지금 황당하신 거야. 그냥 색깔 내는 거야, 저거는. 그러니까 위에다가 예쁘게 장식을 하나 더. 예, 예. 근데 이렇게 크게 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어. 태현이 형 그 들기름 좀 넣어가지고 물 빼고 다시 안에 넣어주면 안 돼요? 물을 빼고 넣어야 돼서 밥에 넣어야 되는데 물을 빼고 참기름 들기름 물을 빼고 네. 두 바퀴 두 바퀴 아, 들기름 어 두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손으로 조물조물 맞아 오케이 손으로 조물조물 오케이 아 맛있겠다 좋아 뜨겁지 모두가 마음 놓는다는 거야 한 번 더 뒤집고 느낌이 괜찮아 이런 게 있으니까 자, 뭐 하시는 거야? 자, 뭐 하시는 거야? 어, 지금 방금 흘린 거. 마시는 거 맞죠? 야, 아, 우리 먹을까?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데 바로 집어서 넣어서 조기 먹는다 생각해야죠. 아, 정말. 취사 다시 눌러야 되고. 취사. 야, 취사를 눌러도 다시 밥을 열면 비릴 텐데? 밥이 비려요? 취사 돼? 야, 취사를 했는데. 야, 취사를 했는데. 야가 뭐예요? 야를 원래 게임에서만 이걸로 때리는데 너는 취소라고 써 있어 맞는 거? 맞는 거? 와우 네 요양밥 어 지금 하고 계셔 어 어머니 파이팅 너 어머니 누나 진짜 내가 액체로 송이 이제 진짜 송이 제일 위에다가 이걸 잘못 잘라왔어 형 이거 귀찮아하냐고 잘라 야 이거 쏩니다 아 어머님 저 설치 어머님이 진짜 몇 가지 하고 하드캐리 한다 하드캐리 이게 너무 지저분해 저희 먹을 것도 하나 만들어 놔주세요. 코드 열었나? 취사. 취사 됐어요. 시작됐어요. 낙지 썰자, 낙지 썰어. 낙지도 탱글탱글한 거 보십시오,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예, 무한 낙지. 저 먹으면 그냥 소가 벌떡 일어난다는 무한 낙지. 우리 지친 스태프들에게 낙지의 좋은 성분 있는 거 아시죠? 아밀리아제 뭐더라? 뭐 좋은 거 많습니다, 낙지에. 뭐가 있죠? 콜레틴? 뭐지? 아, 낙지. 타우린. 타우린.
아우 피로회복. 아우 저 너무 조사따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어딜 조사해? 아니, 길면 먹다가 이게 찡겨요. 잡사. 아니, 납치는 큰 거 딱 뜯는 맛인 건데. 그 호롱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호롱이죠? 예. 준비했습니다. 와우! 와. 호롱. 자, 여러분들. 호롱이 납치 깨는 거 보십시오. 이거 전문 기술입니다. 그거 좀 두껍다. 잘못 잘랐어. 조금 빡빡하게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 화면에 퍼포먼스 보세요. 이야. 냄새가 좀 너무 나는데. 원래 너무 나요. 이야, 예술입니다. 잘 깼어, 잘 깼어. 태연이 그것만 하면 되겠네. 오늘 그 낙지호롱 많은 거 수제자였어요. 오, 진짜요? 잘 갑니다. 극찬을 받았다. 진짜 이제는 오메 차태현 씨 잘하구만. 엄청 말았어. 그거 인서트 딴다고 작가가 또 와가지고 나한테 또 말아달라 그래서 두 마리 또 말고 왔어요 지금. 야, 호롱이 잘 말았다. 아, 장인한테 배웠어. 생각보다 깨주는 게 좋아. 장인어른한테 배웠다고요? 장인. 너 귀에다가 단무지 박았냐? 너 귀에다가 단무지 박았냐? 귀에 왜 단무지 박아요? 아니 아니요. 나는 야 정말 많이 절제했다. 와 순화를 이렇게. 야, 형이 약간 단무지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야 얘는 그 호롱이 용이 아니네. 1분 전. 멤버들이 너무 한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쪽 팀. 돼지 팀, 뭐 한 거예요? 돼지 팀은 그쪽이죠? 돼지는 네가 돼지지. 너 코에다 주먹 한번 박아보고. 교대주세요. 지호, 마무리. 이거 저 굴 때 먹을 것을. 굴 때 먹을 것을 이제 먹기 좋게 돼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네.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면접사인가요? 그거 취사 맞나 봐봐요. 취사? 다른 것만 딱딱딱딱. 여러분. 후방장 되는 거야? 여러분. 연기 올라오고 있어, 연기 올라오고 있어. 여러분, 제 클래스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근데 네가 더 여유 있어 보인다, 지금 느낌. 굉장히 풍수해요, 지금. 저쪽은 지금 약간 똥줄 탄 느낌? 너 이미 다 된 거, 이미 다 된 느낌. 아니, 우와. 재놓은 거야? 네. 저거는 송이는 어떻게 간 거야? 야, 고기 양념. 송이는 이미 안 쳤지. 끝났어요, 우리는. 아, 송이 봐. 셰프님, 파스타 면만 하시다가 이렇게 국수는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국수 오랜만이 되게. 네. 파스타 드라마의 주인공. 와. 일단은 이 정복종 자체가 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많이 긴장했거든요. 이 양념 뭐 이제 뭐 해야 되죠? 양념 갈게요. 네네네. 자 양념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 일단 참깨. 참깨. 예. 다. 큰 스푼. 예 다. 다. 그 정도면 다. 자 설탕 많이. 많이? 한 번 더. 약간 조금 더. 샘셰프님 배우는 거 같은데 지금? 자, 고춧가루. 무슨 배우는 거 같은데 봐? 3번 정도. 세 번. 좀 더. 아니, 좀 더. 네, 오케이. 다진마늘 넣었어? 쌤이 다진마늘 넣었어? 다진마늘 넣어야 돼요. 다진마늘. 안 넣었어. 다진마늘. 이거. 어디? 다진마늘 여기 있잖아요, 다진마늘. 반죽 다 넣는데 이거. 아 단어. 단어. 아니 허락받고 드시라고요. 다 넣을게요. 메인 셰프를 우리가 부려먹다니 뭘 시키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양념을 뭐 배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시키는 대로 뭐 아 열심히.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뭐. 식초. 식초 이건가? 예. 막걸리 식초. 막걸리 식초. 좀 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양념 조절을 하면 되고. 얼음 약간. 하긴. 얼음 큰 거 하나 느낌이. 예. 아니, 큰 거 쪼개야 되는데, 이거. 아니, 어차피. 아니, 큰 거 쪼개야 되는데, 이거. 아니, 어차피 첫 해 녹으니까. 아, 되게. 우리 말 안 들어요? 저기 우리 말 안 들어요? 우리 말 안 들어요? 뭐 모르요? 저기 왜 그랬어, 이거. 오랜만에 누가 이렇게 뭐 넣어라, 뭐 빼라.
뭐 더 많이 일해가지고 되게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좀 후배들 생각도 좀 나고 잠깐이 나와. 네, 그래서 이게 첫째 녹이려고 얼음을 어. 빛깔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진짜? 근데 양념도 너무 없다. 물이 너무 적긴 한다. 어때? 맛있는데? 맛있는데? 되게 많이 나왔어. 장난 아니죠? 저기 여기서 배워서 저기 식당 가서 한번 해봐요. 자, 한번 해보자고 해줘보세요. 밥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밥은 작곡이기 때문에 작곡밥을 내가 눌렀어. 아, 그러네. 작곡이네. 여기는 백미를 누르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맛이 없지. 네. 직접 실수한 걸 내가 이따 얘기할 거야. 없어. 자, 마지막 10분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 주세요. 자, 마지막 10분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 주세요. 아, 여러분, 손 먼저 씻으세요. 씻고. 자, 구우시죠, 이제. 김 나잖아요. 아, 김 나오시네. 10분 남았어. 진짜 우리 멤버들 어떻게 하나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구탱이 형 이름 나온 데다. 구탱이 형 나와요, 풍도. 벌써 1년이야. 아, 주혁이 형의 추모 영화제를 준비를 했어요.